노을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주간 아이돌 사상 최초 게스트 대세돌 인피니트가 온다. 요즘 대세 도니와 인피니트의 핫한 만남. 빅웃음 완벽 보자 커밍송. 자, 이제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두 번째 코너는 또 우리 또 아이돌 셀프. 지금 다른가 봐요. 지금 분위기가. 아, 네, 뭔가 달라요? 네. 저기 한 명 더 안 하는 거.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불러줘. 네. 네. 아, 갑자기 인피니트를 왜 불렀어요? 아, 갑자기 인피니트를 왜 불렀어요? 제이프가 게스트가 처음이라.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인피니트를? 오늘 주간 아이돌, 금주의 아이돌 인피니트입니다. 아, 금주의 아이돌이세요? 그럼 창희는요? 창희 알아요? 나 잠시만요. 남창희 알아요? 창희는요? 아이? 아, 어떻게 지난주 끝인사도 못했는데. 아, 어쨌든 인피니트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피니티에 저희 주간 아이돌 찾아주셨는데, 네. 아, 요즘 굉장히 또 바쁘신가요? 바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요즘 그 노래가 신곡도 나왔잖아요. 네, 그 Before the Dawn. Before the Dawn. Before the Dawn. 아닌데요? 그늘 좋아했다고. 아, 나는 인피니티가 개인적으로 노래들이 다 훌륭해요. Nothing's fine. 내가 그 노래 좋아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노래가 네. 확 못 떠요. 아, 확 못 떠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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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아니, 솔직히 주세요. 솔직히 주세요. 나는 정말 인피니트 노래가 당연히 네. 1위를 해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안 좋아. 근데 이번에 노래도 역시나 죽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했죠. 마무리합니다. 아. 저는 좀 쫑긋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인정하는데 노래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인피니트 하면 네. 금무. 아. 정말 이렇게 같이 사는 것처럼 네. 매일 24시간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그죠? 사실 연습실에서 봤어요. 아니, 춤이 너무 딱딱 맞아요. 정말 각도부터 해가지고. 아, 네. 이번에 한번 그 곡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 아, 이번 타이틀곡이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야, 진짜 인피니티 이 노래 1등 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가요계 안 좋아. 대박 대박. 아, 그럼 하나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 내 거 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이 있습니까? 와. 아, 이번 주 주제가 또 그거였거든요. 매니저분 상관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요즘에 써니 선배님이 써니 선배님 진짜 소녀시대 써니 미나 써니. 아, 써니 힐. 네. 써니 힐 누구요? 아, 저는 그 두비 씨. 두비 씨? 예, 예. 그 머리 단발, 단발. 예. 아니, 왜 그분이랑 친해지는지. 페이스가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다른데? 눈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시네요. 우리 성규 씨는요? 저는 팬분들이 최고죠. 아하. 성규야, 이제 좀 솔직해져야지. 그렇게 나가면 쓸게 없어. 지금 리더형입니다. 너 가서 교육 좀 시켜줘. 성규야, 리더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사실 스캔들 이런 거 굳이 형 다 얘기하는 거야. 진짜. 자, 우리. 성규 씨는 어떤 분이라고? 저 카라 선배님들이. 카라의 어떤 분? 카라 누구? 카라의 그, 니콜 선배님이. 아! 니콜 씨가 3위였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성규 씨 이상형도 니콜 씨가 좀 가까워요? 아니, 이상형은 달라. 이상형은 어떤 분? 이상형은. 솔직히요?
아니 저기 그 교수 상영이잖아. 네. 상영 상영자는 게 아니잖아. 솔직하게 좀 되세요. 그냥 동우 언니 시원시원한 얘기 안 해요. 동우가 이것까지니까 이거 신기가 없어. 자 성규 씨, 네. 이상형은 어떤 분입니까? 그 소야 씨라고. 소야? 그 마이티 마우스 형들. 아 소야. 아 진짜. 제가 좀 하얗고 그런 분 좋아해요. 귀엽고 하얗고. 영상 편집 못했을 때. 컨트롤 분이 김종국 선배님. 야, 하라고 할 때 이게 뭐냐, 이게 성규야. 성규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담당해야 돼. 아, 너무 팬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저희 음악에 뭐 피처링 해. 이 정도 괜찮잖아. 그래, 솔직하게 생겨. 자, 우리 소연 씨에게 한번 영상 편집. 네. 아. 잠시만요. 생각하고 있지 마. 아, 왜 이래? 성규에서 끝낼 거야. 성규에서 끝낼 거야. 너무 신기하고 있습니다. 영광평지는 성규 커먼이에요. 제가 끝이에요? 니는 너무 생각하고 있다, 지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소야 씨. 땀 흘리시는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저 얼마 전에 컴백했는데 지금 활동 시기가 겹쳤더라고요. 정말 팬입니다. 다시 한번 가자, 다시 한번 가자. 너 왜 이래, 정말. 야, 무슨 결혼하자는 거야, 지금? 어? 야, 이게 아니잖아. 자, 잠시만. 동우야, 동우 니 하는 거 보여줘. 아, 예. 어. 우와, 써니 힐의 주비샷. 써니. 네, 저희 샵이 압구정 쪽에 있습니다. 뭔지 가잖아, 승규야. 몰라, 솔직하니. 이거야, 이거. 저희 밑에 커피숍도 있고요. 네, 많은 데이트 코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솔직하다. 성규야, 다시 소야한테 가자. 자, 소야. 큐. 소야 씨, 저희 숙소가 망원동에 있어요. 망했다. 근처에 오시면 같이 밥이라도 한번. 아, 좋아, 좋아, 좋아. 사실 굉장히 바쁜 와중인데. 네. 근데 왜 찾아주셨어? 정말 그게 궁금하네. 오늘 뭐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몰라요, 그냥. 저희도 모르고. 언제 하고. 신곡 저희 홍보. 아, 몰라. 아, 몰라. 얘는 몇살 유전계의 특기 발굴? 아, 아 이거는 사실 개인기가 그닥 없어요. 아, 아 네. 이제 한 명씩 프로필을 보면서. 아, 저희 프로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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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보컬 리더 김성규 군의 프로필이요. 아. 1989년 4월 28일생. 맞습니까?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생일이에요? 예. 나이 아니죠? 나이가 뭐 79년 아니죠? 예. 89년. 89년. 23이요. 178 확실합니까? 그럴 거예요? 지금 다리에 깔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정확하게 해야 돼요. 178. 자, 2만 줄일까요? 뒤에만 한 5로 바꿔 주세요. 아, 뒤에는 네. 175였습니다. 175. 아, 솔직합니다. 예, 예. 취미가 영화 감상, 독서, 노래. 야, 정말 3대 취미죠.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든 네.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야, 그러니까 물어보죠, 회사에서. 네. 성규야. 너 취미가 뭐니? 없는데요? 그러면 영화 감상 독서 노래를 그렇죠. 회사에서 넣는 진짜 그랬던 거 같아요. 아, 정확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랩을 맡고 있는 인피니트에서 내를 맡고 있는 그 장동우 군. 네. 취미가 네. 근데 또 저보다 커 보여요. 75. 네. 제가 173입니다. 예, 예. 아, 이제 마이너스 3. 아, 그러면 아, 172입니다. 네. 좋습니다. 댄스 이 코너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아, 이게 왜냐면 사람이 안 나오다 나오니까 되게 불편한데? 저희 좀 불편해요. 시간도 네. 시간 나누고. 왜냐면 제가 계속 네. 불만 얘기했거든요. 아, 불만 얘기하면 금방 끝나거든? 아주 이렇게 막 오래 걸리네. 일단 네. 니네들이 나와서 녹화가 길어지잖아요. 아, 댄스 한번 볼까요, 동욱은? 아, 댄스요? 네. 근데 원래 댄스는. 네. 예, 이 친구가 예, 기둥이거든요. 호야 군이. 예. 호야 군 걸 보려고 그러면. 자, 호야. 자, 안무 연출 및 댄스. 저희가 아.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자, 하나, 네. 둘, 네, 세 음악 좀 주세요. 어, 안무 네. 막. 예. 아, 야. 다르다. 달라. 달라. 어, 그래. 야! 어, 잘 춘다. 와! 아 좋아. 야 그만 시간 없어 잘라 그만 됐어. 아 충분히 봤어 충분히 봤어요. 예 네, 아 이거 합격 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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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기군, 네. 혹시 생각나는 취미나 특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줘요. 아, 근데 진짜 네. 저는 색 까맣고 애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성기야, 너는 진짜 말투 고쳐야 돼. 성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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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투 고쳐야 돼, 성기야. 말투 고쳐야 돼. 말투 고쳐야 돼. 생각나는 말씀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우영군. 네.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급한 것도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러면 저를 전화할 때 코치를 위에 얹히고 하고 계시고요? 가능합니까? 아, 리드가 가능하죠. 우리 맞습니다. 아, 가능합니다. 그럼 형돈 씨를 대표로 형돈 씨를 한번 얹고. 컴백했는데. 아, 알았어요. 글만에 빠져야 되니까. 아, 근데 왜냐면. 3개만. 이런 친구들이 근육이. 아, 근데. 아, 근데 좀 미안한 게 야임이었잖아요? 근데 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알려면. 지금 여기 네. 보면 거의 뭐 악어 등에 올라탄 악어 등에 올라탄 거의 악이 되지 이런 네. 느낌 아, 괜찮겠어요? 네. 아, 벌써 아니, 지금 팔 부들부들 떨리는데 손 잡아드릴게요 네? 와 장난이다 잠시만 잠시만 야, 왜 진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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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다섯 개만 안 되고 하나 네. 빨리 와. 진짜. 저희 혹시 인피니티 매니저 왔나요? 아니, 미끄러워서 먼지가 많네요, 먼지가. 얘기 좀 해요. 먼지가 많아. 먼지가 많네. 특기하고 취미가 너무 어때요? 다 그런 수 근데 우연히 정말 맞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우연히가 장군님은 정말 상상 초월이 많아요. 예. 장군님은 많아요. 예. 이렇게 너무. 아니, 근데 이게 좀 약하지 않나? 아니요. 자, 좋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웨이트 트레이닝까지만 제가 했냐? 예, 인정. 아~ 자, 스키나 테니스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되고. 성대모사 있네. 아, 성대모사! 어. 성대모사 있어요. 이거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분? 성대모사. 동우 웃음소리 한번 살짝 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동우가 동우 웃음소리 잘 모르는데. 우리가 동우를 잘 모르는데. 아, 지금 네. 한번 웃어보실까요? 아니, 뭘 어떻게. 웃어, 그냥! 아,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아, 이 성대모사는 다 되는 걸로 알죠. 어, 성규야, 되지 이거? 되죠. 동욱은 성대모사 되죠? 아, 되죠. 하나, 둘, 셋. 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성규는? 성규는?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네, 성규는 안 된다. 안 된다. 성규는 그냥 리더만 해라. 안 된다,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성렬군입니다. 성렬군 한번 볼까요? 아, 이제 신체가 180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맞아요. 근데 지금 성렬군은 키가 커 보여요. 네, 맞아요. 얘 183이래요, 183. 183. 일부러 줄였거나 멤버들 위해서. 네. 바꿔야지, 183. 아, 이것도 바꿔요? 가장 섹시한 분들 있다니. 아, 너무 섹시해요. 형님은 너무 섹시해서 방송에서 좀 위험할 것 같고. 정말 처음이에요. 자기 겨드랑이 섹시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발가락도 섹시해. 어, 발가락. 아, 지금도 발 풀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제가 뽑아줘서. 어. 여기 있는 점이 정말 섹시해. 아! 아, 이제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막. 국토실성 같은 거. 색깔 같은 거. 예. 예, 간장 튄 것처럼 딱 이렇게 해야죠. 뭐든 찍어 먹고 싶어요. 야, 자, 우리 우영우는. 살쪄있는 복근이 살쪄있는